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칭찬받는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부는,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다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날이, 재림의 그날이 도적같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다. 이것이 지난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양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나는 자유한데.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고린도 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원수 마귀 손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한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이내 영혼에 매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부모 것이 아니라, 남편 것이 아니라, 자식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에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죽을 때가 되면 내가 헛된 것에 목숨 걸었구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종의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삶이, 말이,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좋게 드리고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종이 나오죠. 그런데 칭찬받는 종이 있고, 창만 받는 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열 명의 처녀가 있었죠. 지혜로운 처녀가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계속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에 성공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이 있고, 창망받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천국시민권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창망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나는 칭찬받는 종으로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칭찬받는 종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종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종의 삶의 목적이라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편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칭찬받는 종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를 알아야 충성할 수 있고 칭찬받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체적 출생을 경험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까짓거 한번 죽지 두번 죽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한 번만 태어나는 육체적 출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육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가 두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전도할 때 그랬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두번 죽고, 두번 태어난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두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세 번째 태어남도 있어요. 그것을 사명적 출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을 우리는 제3의 출생. 사명적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번 태어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두번 태어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번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정말 육체적 출생을 내가 경험했다면 영적 출생의 거듭남과 사명적 출생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사명적 출생을 담에색 도상에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세 가지 문장은 나란히 쓰여졌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될 길의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은 헛된 곳에 헛수고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 그 방향이 설정됐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내가 일생을 달려가야 될 길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리라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함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인생의 목숨을 걸만한 유일한 소중한 가치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목숨 걸고 사는데 결국 그 돈이 죽을 때뭘 깨달았습니까? 내 생명보다 이게 하찮은 것이구나. 내 생명보다 하찮은 것에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스달란트와 두달란트를 받은 주인에게 칭찬받은 종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리라, 내가 장사를 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받은 만큼 더 남기게 됩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 뜻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더큰 문제가 뭐냐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죠. 주인의 뜻을 모르면 주인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그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서 자기는 잘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뜻대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지금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불레색과 나가서 싸우리까 기도로 물어보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백전백승하게 하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주님 뜻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칭찬받는 종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고 건강하다. 그럼 그 육체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명이 내게 있다는 걸.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 그게 나의 사명이구나. 두 번째, 할 때마다 기쁜 뭔가가 있다면 곧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걸 할때참 기쁨이 있고 즐겁고 보람되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예를 들면 찬양을 할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그분은 찬양의 사명을 가진 분.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가르칠 때 보람이 있고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교사의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편안히 거하는 게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게난 좋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사명. 세 번째 생각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돌아볼 때 아,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 보이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나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주어진다. 아 저거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곧 나의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내가 가진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연은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겪은 상처나 아픔은 의미 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겪은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같은 문제로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고 나에게 그 상처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 그래서 내가 겪은 상처까지도 나의 사명이 될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종은 주인의 뜻을 순종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주인의 뜻을 안다고 다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받는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행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두 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심지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칭찬받는 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행하는 종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무섭게 책망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몰라서 못한 사람도 책망을 받겠지만 알면서 안한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책임감이 주여돼, 부여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줄 아십니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스 4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알면서 안 하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알면서 행치 않으면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살라는 것인데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서 1장 2 2 절을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주인의 뜻대로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이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오늘 25절 이하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려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잘 보관했다 드리면 자기가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인은 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게으름과 악함을 하나님은 동의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게으름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 인생길은 짧고 빠르게 지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청년의 아름다운 때가 있으면요, 곤고한 날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뭐하라고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이루었다, 그것을 게을러서 못했다, 몰라서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게 하라. 너무 냉정한 것 같죠? 반면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하여 주고, 먹여줘서 열심히 일하게 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마.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주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 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평화로울 때는 다 멋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폭삭 폭삭 무너져 버려요. 인생의 조금만 환란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는 사람의 믿음은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 힘들게 지었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세상은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집에 살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정말 큰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나는 사람이 볼때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사람이 볼때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사람이 볼때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시는 거예요. 왜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두 달란트 주고 이 사람은 고작 한 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달란트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달란트는 작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에게 하나밖에 안 돼. 한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의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이에요. 대나리온이 어떤 가치가 있냐면, 장정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대나리온을 받아요. 그럼 한 달란트는 장정 한 사람이 20년 동안을 일해서 다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 얼마나 귀하고 큰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상을 10만원으로 가정하면, 한 달란트는요, 6억이에요.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다 작은 거예요. 인간이 도토리 키재기할 때야 쟤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네 아니 저 사람은 교회에서 뭔가 그럴 듯해 보이는 사명감 나는 나는 아무도 안 알아줘 이게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인간은 도토리 키재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죠 그래서 다스달란트를 받아서 다스달란트 남은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 남겼을 때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똑같아요. 육삼빌딩이나 4층 건물이나 여기서 볼 때는, 야, 육삼빌딩 엄청 크다 하죠?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을 나무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요 연장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탓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일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하는 사람. 두 번째는 구경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불평꾼이 있습니다. 자, 구경꾼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불평꾼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경꾼보다 더 골치 아픈 사람이 불평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평꾼이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이 불평꾼이 되기 쉬워요. 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불평을 불만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진다. 영적 자가 진단을 해보십시오.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요즘 말씀 읽고 있는가? 불평 불만이 생기는 사람일수록 영적 생활이 중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이 작은 일을 하찮아서 못 하겠는데 큰일 맡겨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시고, 작은 것에 불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작은 것도 뺏어가 버리세요. 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 0절에 보면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사명은 이 땅에서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돼요.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갈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명감당하며 땀 흘리며 충성하며 헌신했던 모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열립니까? 천국의 달란트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일한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청결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깨끗함을 보시지 그릇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이 컵이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더러운 것이 묻었다, 이거 쓸수 있어요? 종이 컵일지라도 깨끗한 물을 담아야 마실 수 있죠. 오늘 우리 송도님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심령이 정결하게 씻음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된 자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칭찬받는 종에게는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합니까? 그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을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죠. 일한 것에 대가가 있듯이 하나님의 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신 분이냐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대신방 할때 지금 이렇게 물을 한 잔씩 내놓으시는데 그물한 잔도 하찮아 보이는 그물한 잔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뭐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간다라는 것도요. 이것도 평생 영원히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일인데 내가 그 사랑에 눈꽃만큼도 보답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사명감당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한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갚아줄게.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일했다고 상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 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이러뇨 항상하라는 거예요. 더욱하라는 거예요. 힘 써서 하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은 칭찬 받는 종에게 상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어떤 칭찬과 축복을 하십니까?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은 더 많은 사명, 더큰 권세를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주시고 두 번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 세 번째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다. 한 달란트를 그냥 쓸데없이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오는데 땅에 묻어든 그 무익한 종의 한 달란트를 뺏어서 열 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시죠. 불충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장님 소리 듣기 좋아하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사장님 하면 좋아해요. 우리는 사장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사.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를 창조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여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